동원아라 이야기 산책 백설공주. 옛날 옛날 어떤 한 나라에 마음씨 착하고 인자한 임금님과 왕비님이 살고 있었어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 왕비님은 창가에 앉아서 술을 놓다가 실수로 그만 아얏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고 말았어요. 아, 저 밖에 내리는 눈처럼 하얀 피부에 창틀처럼 새까만 머리에 그리고 이 손가락에 핏방울처럼 빨간 입술을 가진 예쁜 공주를 낳고 싶구나. 얼마 후에 왕비님은 소원한 대로 예쁜 공주님을 낳았고 하얀 눈이라는 뜻으로 백설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비님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슬퍼하던 임금님은 어린 백설공주를 위해서 새로운 왕비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왕비는 사실 요술거울을 가진 사악한 마녀였어요. 왕비는 날마다 요술거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그건 당연히 왕비님이 가장 예쁘죠. 요술거울의 대답에 새로운 왕비는 기뻐서 깔깔거리며 웃곤 했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백설공주는 보름달처럼 환하고 장미꽃처럼 예쁜 소녀가 되었어요. 백설공주가 7살이 된 어느 날 새로운 왕비는 요술거울에게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를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건 백설공주랍니다. 요술거울은 뜻밖에도 백설공주라고 말을 했어요. 뭐라? 백설공주라고. 너무나 화가 난 새 왕비는 곧장 사냥꾼 하나를 불러서 지엄하게 명령을 내렸어요. 백설공주를 아무도 모르게 없애버리거라. 네? 마마, 분부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와 놀자며 숲으로 데려갔어요. 그렇지만 사냥꾼은 차마 너무나도 착하고 예쁜 백설공주를 도무지 해칠 수 없었답니다. 공주님, 도망치세요? 어디든지 멀리멀리 도망가서 사세요. 사냥꾼은 성으로 돌아와서 새 왕비에게 백설공주를 없앴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깊은 숲에 홀로 있던 백설공주는 무섭고 서러워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흑흑, 난 이제 어떡하지? 그런데 토끼 두 마리가 와서 백설공주를 숲속 아주 자그마한 집으로 안내를 했어요. 집에 들어가 보니 작은 식탁 위에는 아주 작은 접시 7개가 있었고 또 한쪽에는 작은 침대가 7개 놓여 있었어요. 아, 너무 졸립다. 너무나 지쳐버린 백설공주는 그 작은 침대에 누워서 잠에 빠졌어요. 집에 돌아온 7 난쟁이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예쁘다니. 잠에서 깨어난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7 난쟁이들은 왕비에게서 백설공주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날부터 백설공주는 난쟁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백설공주는 집안 청소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었어요. 맛 좋은 수프, 향도 너무 좋아. 공주님이 해주시는 음식은 모든 맛있지. 7 난쟁이들은 매일매일이 즐거웠답니다. 한편 사악한 왕비는 사냥꾼에게 속았다는 걸 눈치채고서 백설공주를 직접 몹쓸기로 했어요. 왕비는 끈을 파는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서 난쟁이들 집에 찾아갔어요. 자자, 어디 마음에 들면 한번 매봐요. 내가 도와줄 테니. 사악한 왕비는 백설공주의 허리에 끈을 매는 척하다가 갑자기 확 힘껏 졸라맸어요. 헉! 어? 백설공주는 숨이 막혀서 털썩 쓰러져 버렸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온 7 난쟁이들은 너무나 놀라서 얼른 백설공주의 허리끈을 풀어주었고 다행히도 백설공주는 깨어났어요. 성으로 돌아온 사악한 왕비가 요술거울에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지 묻자 거울은 아직도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고 말했어요. 뭐라?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인가? 너무나 화가 난 왕비는 여러 재료들을 섞어서 독약을 만들고서 그 독약을 먹음직스런 사과에 잘 발랐어요. 사악한 왕비는 이번에는 사과장수 할머니로 변장을 하고서
백설공주에게 탐스러운 사과를 내밀었어요. 예쁜 아가씨네요. 이 사과 맛 좀 보세요. 사과를 한 이 베어본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털썩 쓰러져 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일곱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난쟁이들은 하는 수 없이 유리관을 만들고서 백설공주를 그 안에 눕혔어요. 흑흑, 우리 예쁜 백설공주님. 난쟁이들은 너무나 슬퍼하며 울먹였어요. 그 광경을 때마침 지나가던 이웃나라 왕자님이 보게 되었어요. 그 동안의 사연을 다 듣고 난 왕자님은 혹시라도 백설공주를 살려낼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공주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유리관을 옮기던 중에 유리관이 흔들리면서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이 묻은 사과 한 조각이 튀어나왔답니다. 백설공주가 눈을 뜨자 왕자님은 백설공주의 손을 잡고서 말했어요. 백설공주, 정말 다행이에요.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백설공주는 기쁘게 여기며 왕자님과 함께 갔어요. 사악한 왕비는 또 다시 요술거울에게 누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지 물었어요. 이웃나라에서 결혼하게 된 백설공주랍니다. 거울이 이렇게 대답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나버린 왕비는 거울을 바닥에 내던져서 쨍그랑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왕비는 노인으로 변장을 하고서 그 이웃나라로 갔지만 사악한 왕비를 단번에 알아본 왕자님은 왕비를 체포하고서 탑 꼭대기 감옥에 평생 갇혀 살도록 했어요. 백설공주와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